또다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 파파레오 인사드립니다. 새로운 집에 이사 온 지 10년 정도 되었다면 교체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날벌레들이 무분별한 내 집 출입을 막기 위한 방충망 교체도 그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개인이 직접 방충망을 교체해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파파레오가 계속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저와 같은 분들이 많아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라고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난 셀프로 작업을 해야겠어 하신다면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작업할 준비 되셨죠? 그렇다면 오케이, 렛츠고! 재료를 사야 하는데요. 저는 인터넷 검색 후 최저가 상품을 구입하겠습니다. 일단 그림 같은 집을 지어야겠죠. 그리고 사랑하는 님과 우선 집에 교체할 방충망창의 개수를 파악하고 길이 계산을 해야겠죠. 방충망이 정확한 치수를 확인하셨다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로 세로 10cm씩 여유를 주셔야 작업하기 편합니다. 거실 베란다 쪽 210cm, 각각의 방 170cm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510cm, 부엌 210cm, 보조 베란다 120cm, 전실 170cm 해서 총 1220cm가 필요하죠. 미세 방충망의 가격은 10cm 기준 280원입니다. 방충망창 모두 폭 100cm로 작업이 가능하고요. 길이는 1220cm가 필요합니다. 가격은 34,160원이네요. 5형 고무 가스켓도 필요한데요. 거실 600cm, 방 520cm 곱하기 3, 부엌 540cm, 보조 베란다 310cm, 전실 520cm로 총 3530cm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무 가스켓은 한 롤 200m 대용량으로 18,000원에 판매를 하니 구입하시면 되겠죠. 강력 본드 2,000원을 더해서 총 자재비는 54,160원 정도입니다. Y자 로로는 보통 서비스로 동봉이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파파레오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창문 틀에서 방충망창을 분리해 주겠습니다. 창문과 방충망창을 열어주고요. 방충망창 위쪽 홈을 들어서 밑부분을 앞으로 밀어주게 되면 쉽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럼 방충망창을 비스듬히해서 안쪽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죠. 이 부분을 위로 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쉽죠? 방충망창을 안으로 가져오실 땐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죠. 그런데 방이나 거실에서 작업을 하신다면 그냥 가지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방충망창을 뒤집어서 빗물을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보세요. 물이 엄청 많이 나오죠? 아직도 나오네요. 아, 팔 아파. 소리도 나는데요. 물이 빠지는 반대편에서 씩씩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먼지가 너무 많아서 물세척을 해줘야겠습니다. 찌든 먼지가 있는 부분은 매직블록으로 닦아주시면 잘 닦이겠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방충망이 멀쩡한 것 같은데 이까? 그럴리가요. 여기도 칼집이 있고 이쪽에도 칼집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뭐하냐? 물기가 제거되면 본격적으로 방충망 교체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파파레오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방충망 교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5형 고무 가스켓과 접착제가 필요하죠. 방충망과 5형 고무 가스켓을 동시에 틀에 고정하기 위해 Y자 로러가 필요한데요. 방충망을 구입하실 때 기본 포함일 수도 있고 별도로 구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방충망 제거를 위해서 송곳같이 뾰족한 도구도 있으면 도움이 되겠네요. 기존 방충망 제거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5 years 전 미세 방충망으로 셀프 설치를 했었는데요. 코너와 중간에 강력 본드를 도포해 줬습니다. 자, 보세요.
강력 본드가 도포된 부분은 O형 고무 가스켓이 끊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미세 방충망은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게 되면 고무 가스켓과 방충망이 동시에 창에서 이탈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접착제를 반드시 사용해 주셔야 하는데요. 너무 많이 사용하시게 되면 다시 교체 작업을 할 때 힘들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기존 방충망 제거가 완료되었고요. 강력 본드가 남아있는 부분은 커터칼로 마저 제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설치 전 청소를 해 줘야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파파레오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고무 가스켓에 말려 들어간 부분이 15mm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죠. 새롭게 설치할 방충망을 창 위에 올려주시고요. 한쪽은 무거운 도구를 이용해 눌러주시면 됩니다. 집게가 있다면 가장 좋은데요. R형이나 책을 이용해 눌러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긴 쪽 먼저 O형 고무 가스켓으로 고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Y자 롤러를 보시면 한쪽이 높은 곳이 있는데요. 높은 곳을 창 바깥쪽으로 밀면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밀게 되면 방충망에 손상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죠. 끝부분에 고무 가스켓을 올려주고요. Y자 로라로 3개 누르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쉽게 고정 설치가 됩니다. 라인이 안 맞았다면 들어서 제거를 하신 후 다시 작업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벌써 한쪽 라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어디를 고정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반대편 긴 쪽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기역자로 설치할 계획이시라면 방충망이 뒤틀려 고정이 힘드니 참고하시고요. 방충망을 펴준 상태에서 R형으로 중간쯤 다시 눌러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정말 잘하셔야 하는데요. 힘을 너무 세게 줘도 안 되고 너무 약하게 줘도 안 됩니다. 적당히 평평한 수준으로 당기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제 왼손을 잘 보세요. 제 왼손에 답이 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평평한 수준으로 맞춰주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파파레오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화면상 좌우 짧은 부분 작업하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적당히 평평한 수준으로 당기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짧은 쪽 한쪽 고정이 되었는데요. 방충망이 잘 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마지막으로 화면 좌측 고정하면 되겠죠? 모서리 부분의 고무 가스켓은 Y형 밀대의 뾰족한 부분으로 창틀 바깥쪽에서 가스켓을 밀어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방충망을 재단하면 되는데요. 커터칼을 방충망 안쪽으로 놓고 재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다들 아시겠죠? 재단 작업도 깔끔하게 되었고요. 모서리 부분 가스켓이 잘 안 들어간다면 뾰족한 도구로 바깥쪽에서 밀어 넣어 주셔도 되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파파레오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든 작업이 끝이 났을까요? 네, 맞습니다. 강력 본드 부착 작업이 남았습니다. 모서리 쪽 도포해 주고요. 살짝만 도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도포해 주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아주 쉽게 방충망 교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창틀에 설치만 하면 마무리가 되겠죠. 바퀴가 있는 부분이 윗부분이니 방충망창을 비스듬히 눕혀 바깥으로 빼주시고요. 작업하기 편하게 손 위치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윗부분부터 창틀에 꼽아 주시고요. 아래쪽은 안으로 당긴 후 놓게 되면 창틀에 설치가 잘 됩니다. 방충망창이 잘 움직이는지 좌우로 움직여 보시면 되겠죠. 자, 어떤가요? 설치가 굉장히 잘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프린세스 달링 앤 마이 손, 오늘은 소고기하고 랍스터 내가 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파파레오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개인이 직접 방충망 교체 작업을 해봤고요. 제가 했던 작업 중 다섯 번째로 쉬웠던 작업이라고 말씀드려야겠네요. 중요한 건 창틀에서 분리를 하고 설치하실 때 방충망창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히 작업하셔야겠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친구, 저는 파파레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